남편하고 둘이만 병원에 다녔고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껏 다녔어요.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났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한 8개월 됐는데 검사를 하고 나더니 암 중에서도 폐암이래요. 저한테 폐암이라고 항암을 하지 않으면은 이 폐를 다 떼어내고 살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우리 양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광명시에서 양목사님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나님 사업을 하셨거든요. 얼만큼 하셨느냐 하면은 야, 목사님의 안방까지 다 환자들한테 내주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싱크대 옆에서 식구들이 주무셔가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은 모든 것을 다 치료했다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확신을 하고 믿었기 때문에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 양 목사님을 생각을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그 제 폐암 진단을 받고서 이제 항암을 하라고 그러는데 아들한테도 일러주질 않는데 나중에 할 수 없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작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. 아들한테 빨리 알려고 병원을 서울대학을 가던데 다시 한번 가보라고. 근데 이제 나중에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나서 계속 통보를 애들이 다 뒷조사를 해서 저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저한테 속이는 게 말을 안 했더라고요. 제가 안 좋아할까봐. 근데 결국엔 그것을 이제 알고 나서 아산병원에 쫓아와가지고 다시 검사하고 의사들 만나고 그런 다음에는 결정을 내리더라고요. 의사 다섯 명이 저를 앉혀놓고 항암을 안 하면 안 된대요. 근데 제가 양목사님한테도 사람 우리 동생이 양목사님한테 가라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나는 이제 나이도 이렇게 먹고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겠다고. 그리고 우리 양목사님 그 모든 말씀을 제가 계속 들었어요.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항암을 하라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앉겠다고 얘기를 하고 집에를 왔어요. 집에를 왔는데 두 달 동안 기회를 주겠대요. 그냥 우리 양목사님 하라는 대로 그냥 운동을 산에를 다니고 했는데 이 폐는 두 달 만에 고쳤습니다. 병원에 갔더니 항암할 필요가 없대요. 뭐 했느냐요. 저는 한 게 없고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런 데 오고 싶었어도 다 이렇게 늙어가지고 집 떠나서 그냥 혼자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좋다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있겠다고 하면서 기도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달 만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 했어요? 그래서 저는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. 기도하고 그냥 침대를 조금 하고 그냥 숟가락만 붙여가면서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그것밖에 한 게 없네요. 그랬더니 이제는 항암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. 치료가 유산하게 잘 됐네요. 정말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면 우리가 못 고칠 병이 없고 제가 그 두 달 동안 기간을 의사 선생님이 주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진짜 1대1로 하나님을 만났어요.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는 병원에 안 가고 약 안 먹겠다고 항암을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걸 알아서 해달라고 이제 매달렸더니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. 저는 병원에도 안 간다고 하고 약도 안 먹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누구한테 자랑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.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들 말을 그래요. 암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폐암에 걸리셨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그 폐암도 고쳐주시고 1년 내내만 검사를 했는데 항암을 받고 하라고 했는데 항암을 안 받는다고 거절하고 딱 두 달 만에 저한테 완전한 치료를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그래서 제가 양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왔습니다. 우리 양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 붙들고 양 목사님 말씀 들어가면서 순종하면은 안 고칠 병이 없어요. 다 치료됐잖아요. 저 병원에 가니까 수술하지 않으면 못 일어선다는 거예요.
수술 안 했어요. 약 안 먹었어요. 근데 이렇게 나섰어요. 양 목사님께서 하시라는 거 제가 그냥 와서 여기 찾아와서 양 목사님 만나지도 못했고 그랬지만 그 전에 한 번 나서보고서 목사님 만나고 가고서 여기 못 왔었어요. 멀고 그렇게 빨리 와주지도 않고 못 왔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여기로 오고 싶어졌던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.